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제가 아직 목이 정상이 아니라서 목소리가 좀 많이 듣기가 좀 약간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니스프리의 미네랄 멜팅 파운데이션 시즌2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얼굴 반쪽만 지금 촬영한다고 사진 촬영 때문에 이렇게 반만 발라놨는데 지금 이것만 보셔도 우와 싶으시지 않나요? 저는 제가 지금 거울 보고도 우와 다르다 하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이니스프리 미네랄 멜팅 파운데이션은 그러니까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아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제대로 사랑받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리뷰들이나 그런 평들을 보니까 지성 피부한테는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하는 것들이랑 각질에 좀 껴요. 좀 얼굴에 뜨는 느낌 있어요 하는 그런 그 작은 소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니스프리에서 귀담아 듣고 새롭게 더 밀착력 높이고 지속력 올리고 해서 새로운 시즌2 제품을 만들어 내셨어요. 이번에 이제 시즌2 제품이 나오면서 요것도 그더 세세한 그런 제품 분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리뷰해 드리는 제품은 이 커버 C35 쿨트루 베이지 컬러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커버이고 커버랑 그다음에 촉촉 이렇게 촉촉한 거랑 커버력 높은 거랑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안에서도 또 웜톤, 쿨톤 나뉘어지고요. 또그 안에서도 또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컬러, 그러니까 총 12가지 컬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웜톤, 쿨톤 별로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거 쓰면서 늘 저는 이렇게 컬러가 잘 맞지를 않아서 외국 거를 솔직히 더 많이 썼었고요. 이렇게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외국 거는 어느 정도 좀 얼굴에 맞는 컬러들을 좀 쉽게 찾았는데 한국에서는 굳이 자꾸 이렇게 바르면 너무 빨개 보이고 좀 얼굴이 너무 붉은 톤이 너무 강조돼 보이고 해서 23으로 써도 좀 너무 뜨는 느낌이 들고 막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니스프리가 이렇게 색상을 정말 세세하게 하면서 거기서도 또 쿨톤, 웜톤을 나눠가지고 조금이라도 더잘 맞는 그런 컬러를 찾기 위해서 더 고군분투하신 게 되게 눈에 보여요. 저는 이번에 커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니스프리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죄송합니다. 웜톤이랑 쿨톤 나누는 그런 이제 큰 그런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해봤는데 해보니까 제가 쿨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서 당연히 웜톤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빨간 사람들이 이제 쿨한 컬러들이 훨씬 더잘 어울려서 쿨톤 이런 게더저더잘 맞겠더라고요. 저는 진짜 속는 셈 치고 몰라 안 맞아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거기 나온 그대로 한 데다가 거기에서 이제 제일 어두운 컬러를 지금 제가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제일 어두운 컬러예요. 이게 얼굴에 바르면요. 처음엔 약간 어둡게 느껴지다가 얼굴 색상이랑 되게 잘 어우러지거든요. 저는 23호도 정말 뜰 때가 많았는데 이 컬러 쓰고 되게 마음이 들었어요. 자,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리필형으로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화장품 뷰티 툴로 이렇게 케이스가 되어 있고 이게 내용물인데요. 내용물 먼저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한 거라서 우선 이렇게 넣어놨어요. 포장이 한번더돼 있고 알루미늄 비닐 같은 걸로 포장이 되어 있고 이쪽 위에 커버 C35 쿨트루 베이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이제 컬러들이 여기에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뜯어서 보시면, 짠! 이렇게. 그 SK2 그 파운데이션 같은 것도 이렇게 지금 내용물이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요것도 이렇게 꽉 막는 그런 거의 진공을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좀 제가 사용을 해서 깨끗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고체 파운데이션이, 좀,
먼지가 잘 묻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퍼프에 먼지가 좀덜 묻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뚜껑도 빨리 닫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워낙 촉촉하기 때문에 되게 먼지를 잘 끌어당겨요. 근처에 있는 먼지도 그냥 앉아라 하고 그렇게 좀 되게 그 사이도 지금 여기 먼지가 붙어 있네요. 깨끗했는데 저는 먼지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도 이렇게 먼지 붙는 거 보면 아시겠죠? 아,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요게 지금 그 재생지를 사용해서 만든 거예요. 환경보호를 정말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인스프리가 제가 정말 너무 갈수록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에코사이언스 링크 스팟 에센스, 그것도 그 콩기름으로 인쇄하고 뭐 재생지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계속 이렇게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되게 감동 많이 하고 있거든요. 되게 예뻐요. 근데 재생지인데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예뻐서. 아, 요 안에는 미네랄 멜팅 파운데이션의 리필 용기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공용기라고 쓰여 있고요. 에어 매직 퍼프 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퍼프 굉장히 유명하죠. 아이오페에서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저기 뭐야? 에어 쿠션 제품에 들어있는 그런 퍼프인데, 이게 히트를 치면서 이렇게 이제 단품으로도 이니스프리에서 구매를 할수 있고, 아리따움에서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퍼프 정말 저 써보니까, 저번에는 제가 원래 사용하던 브러쉬 사용했기 때문에 저 몰랐는데, 이거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진짜. 지금 이때까지 봤던 퍼프들이랑 정말 차원이 다른 진짜 괜찮은 퍼프라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지 알겠구나 하는 느낌 들었고요. 아, 여기서 또좀 열어보면요. 이렇게 되게 깔끔한 그 아이보리 컬러의 제품이 들어있고요. 이게 케이스가 여기 이제 미네랄 멜팅 파운데이션 써 있고, SPF 32 PA 플러스 플러스 여기도 쓰여 있고요. 여기 뒤쪽에도 쓰여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열면 그냥 살짝 뜨는 정도고요. 이렇게 열면 거울이 달려 있고, 요것도 이제 한이 정도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도 딱 적당한 정도, 이렇게 손에 딱 감기고 요 각도가 굉장히 잘 계산되어 있는 그런 정도로 느껴지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를 그냥 요 모양 그대로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 옆에다가 딱 해서 그냥 딱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시면 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퍼프 올려두시고, 이렇게 올려두시고 사용하시면서 여기도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제품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그 전에 요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요 퍼프가 우리가 보통 왜 파운데이션 같은 거딱 묻히면 왜그 흡수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이렇게 딱 그냥 얹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양으로도 넓게 펴바를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빨아봤거든요. 근데 안쪽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되게 잘 이렇게 세척이 되게 잘 돼야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문질러도 좀덜 넘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면 느낌은 없고, 약간 그왜 라텍스 같은 그런 쫀쫀한 느낌 드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자, 요 퍼프로 제가 한번 발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하셔가지고 묻히면 이렇게 그냥 진짜 얹어지듯이, 이렇게 솔직히 퍼프 사용하면 너무 내용물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깝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되게 없어요. 자, 손등에 발라보면요. 지금 이렇게 되게 두껍게 발렸는데도 밀착력 되게 좋고, 답답함 없고, 막 향은 그냥 그 되게 인공적인 향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되게 편안한 느낌 더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다크닝도 진짜 없는 딱 컬러고,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오히려 처음에 딱 발랐을 때가 더 어두워요. 지금 좀 보이시나요? 조금 더 밝아졌는데, 요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체 파운데이션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써보는데, 이 제품이 특히 또좀 얇게 발리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그리고
유기농 녹차수, 제주에서 온 그런 녹차수로 촉촉한 피부 연출해주고, 제주 천연 미네랄 파우더 함유로 숨쉬는 피부 만들어주고, 완벽한 소녀 피부 만들어주는 그런 미네랄 고체 파운데이션이고요. 피부 맞춤 컬러로 자기한테 정말 잘 맞는 컬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니스프리 매장 가셔서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 2호가 보통 우리 21호 사용하시는 분들 2호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23호를 3호, 그다음에 1호가 그왜 21호는 좀 너무 어두워 더좀더 화사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하얀 피부들 있죠. 그런 피부들한테 잘 맞으실 거예요. 자, 지금 바르고 나서도 이렇게 손등에 답답한 느낌 전혀 없고, 저도 지금 바르고 났는데도 뭐 메이크업 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촉촉한 느낌 진짜 많이 들면서, 저는 이제 키그 커버를 중점적으로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커버력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이제 손등에 바르면, 제가 일부러 반틈만 발라볼게요. 반만 발라보면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딱 바를 땐 약간 어두운가 싶다가 갑자기 시간이 싹 지나면서 내 피부 같이 자연스럽게 보인다 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그 뭐야 이거, 그 핏줄이 이쪽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만큼 커버력이 좋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에 잘못 사용한 게 여기 쓰여 있어요. 퍼프에 적당량의 내용물을 취한 후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톡톡톡 두드리듯이 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문질렀어요. 저 원래 퍼프를 잘안 쓰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밀리고 막 뭉치고 이렇게 각질 부각이 더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내가 괜히 커버를 지금 선택을 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두드리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뭉침 같은 것도 되게 안 느끼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톡톡톡 두드리면서 바르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요 바른 상태예요.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바른 상태인데도 이렇게 지금 답답한 거 없고 밀리는 거 없고, 제가 물을 이렇게 뿌려봤더니 물에 진짜 물을 확 밀어내는 정도는 아니지만 물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력도 좋을 뿐더러 이렇게 막 지워지고 막 뜨고 그런 느낌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냥 말랐을 때에도 이렇게 휴지 올려놓으면 약간씩 묻어나는 그런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번 여름에 되게 잘 쓰실 거예요, 아마. 저는 커버도 너무 괜찮아서, 이거 진짜 촉촉 너무 너무 써보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저는 두 가지 종류 한꺼번에 사서 내 원하는 날, 원하는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이 위에 한번더 발라볼게요. 이게 파운데이션인데도 이렇게 덧발라도 밀리는 거 없고 편안하고 답답한 거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원래 발랐던 거를 막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서 아마 너무 너무 잘 사용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자, 제가 이제 얼굴 반쪽 마저 발라볼게요. 지금 이때까지 보시느라 힘드셨죠? 얼굴 너무 반쪽 표시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 이렇게 보면 색상은 되게, 그 목이랑 보면 되게 잘 어우러지는데, 이게 얼굴에 얼룩덜룩한 걸 너무 잘 잡아주다 보니까는, 표시가 너무 많이 나요. 자, 지금 눈 밑에만 보셔도 다크서클이 의외로 되게 많이 가려졌죠. 제가 지금 몸이 좀 되게 안 좋아서, 그 다크서클 진짜 심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새카만 게싹 가려져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제가 잡티 때문에 요즘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없애주고요. 입술을 보시면 되게 그 붉은 톤도 되게 잘 가려주는, 그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라서, 커버력 좀 좋은 파운데이션, 고체 파운데이션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제품 추천해 드리려고요. 자, 이제 발라볼게요. 적당량 묻혀서 톡톡톡 두드리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좀 이렇게 퍼트려 놓고 이렇게 두드려요. 이렇게 바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요, 이렇게 모공에도 되게 잘 끼고, 저는 모공이 좀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모공에 끼는 거 되게 보기 싫은데, 요거는 이렇게 두드리면서 바르면 되게 잘 발려요. 아까 이마도 되게 차이 났었는데 지금 싹 감춰지죠?
눈에도 살짝만. 저는 크리즈 생기는 부분에는, 제 이름이 킹 크리즈인 이유가 크리즈가 굉장히 잘생겨서예요. 그 부분에는 파운데이션 잘안 바르고 아이 프라이머 제품들 바르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 입술은 그냥 놔둘게요. 아, 감춰드릴까요? 이렇게 누르면서 바르면, 누드 컬러 바른 것처럼 싹 커버가 되죠. 요렇게, 여기, 요런 세심한 부분도 퍼프 접어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 금방 커버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아, 나 모공 너무 커서 좀 커버가 좀덜 됐어요 하면 이렇게 밀어주듯이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두드리면 훨씬 더 예쁘게 발려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멀쩡해졌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정말 커버력 괜찮은 거, 그다음에 피부톤 제대로 잡아주는 거 너무 좋았고요. 아마 자기 톤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진짜 마음에 쏙 드는 컬러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커버력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만족스러울 만한, 그러니까 컨실러를 쓰지 않아도 그 무거운 느낌 전혀 없이 이렇게 딱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고요. 약간 이게 커버 제품이다 보니까는 커버력이 싹 올라가면서 그 촉촉한 느낌보다는 약간 살짝 그 파우더리한 느낌이 이제 같이 올라오는데 피부 위에서 건조함을 느끼게 하는 제품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문지르시지만 않는다면 그 각질 같은 거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런 거 부각 안 되니까 이렇게 두드리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미스트 한번 칙칙 뿌려가지고 요거 이제 수정하실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게 괜찮아요. 더 촉촉하고 더 시원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 위에 지금 한번 더 발라볼게요. 이거 아까부터 발려져 있었어요. 지금 제가 한참 됐는데,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지금 뭐 어두워지는 느낌 없고,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들고요. 칙칙한 느낌보다는 내 얼굴에 딱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자, 요 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커버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려보면, 이게 이제 촉촉한 것보다는 커버력이 맞춰져 있는 제품이라서, 촉촉한 거 원하신다면, 촉촉 제품을 선택하시는 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요거 바르기 전에는 수분 크림을 되게 듬뿍 발라요. 그렇게 바르고 사용하시면 아마 되게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자, 보시면 밀리는 거 전혀 없이, 막 들뜨는 거 없이 되게 잘 잡아주죠. 이렇게 발라주시면 코 부분에 모공 같은 것도 되게 예쁘게 감춰주고요. 얼굴에 요철도 특별히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딱잘 잡아주니까 아마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만한 그런 제품일 거예요. 제가 이니스프리 미네랄 멜팅 파운데이션 시즌2 제품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좀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가격이, 내용물이 2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 요거는 케이스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8,000원인가? 8.0이 적혀 있는데? 하여튼 뭐, 아주 높은 가격이 아닌데,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고체 파운데이션이 샤넬 고체 파운데이션인데요. 그게 가격이 굉장히 세요. 막, 이제 거의 10만원을 호가하는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의 3분의 1, 4분의 1 가격에 이 정도 제품력이라면, 이거 한번 더 써볼걸요? 저는 지금 이제 커버 쓰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촉촉 갖고 오려고요. 그만큼 진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는 그런 고체 파운데이션이에요.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니스프리에서 괜찮은 제품 되게 많이 나온다니까요. 아, 진짜 이슈 속의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글 달아드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매체로 보여드리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고체 파운데이션, 이니스프리 미네랄 멜팅 파운데이션 SPF 32 PA++ 제품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